그래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 치유해서 큰 병도 낫는 분 얘기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상 그 가장 큰 병 가운데서 무서운 건 바로 암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히 위암은 30대에서 60대 사이에 남성암 가운데서는 1위, 여성암 가운데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자연 속에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위암 말기를 자연에서 극복하신 두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지영, 김정문 씨, 또 신춘식, 최인식 씨 부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의사 한동아 원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위암 완치 부부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파헤쳤는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민정 씨, 문영민 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말기암에서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말기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반가운 분들일 것 같아요. 진짜 완치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지.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아, 완치되셨어요? 아, 완치 안 된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앉아있겠어? 아, 죄송합니다. 나이가 7살인가? 뭐 여기 안에 이 비밀이 모든 비밀이라 숨어있겠죠? 예. 우리 최인숙 씨는 2007년 진행성 말기, 4기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랬는데 7년 동안 지금 무사하게 완전히 안치가 된 거예요. 건강한 나보다 얼굴이 더 편안하고 건강한 나보다 더 일을 더 잘해. 아니 진짜 뱁디 그래요. 뱁디 그렇습니다. 전혀 이렇게 아프신 그러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저기 15라는 표시도 그런 거예요? 그러게 이게 좋은 거네요. 99년도에 네. 위암. 그것도 한번 뜯어봐주세요. 4기 네. 말기를 앓으셨고 네. 15년 전에 완치. 와. 아니 그러니까 그 위암도 수술한 다음에 5년이면 이제 완치 네, 뭐 이런데 네. 그걸 네. 뛰어넘어서 7년, 15년, 15년. 이러신 거죠.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맥을 짚고 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연에서 위암 말기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맥을 짚고 가겠습니다. 네. 통계를 놓고 따져보면 네. 10년 동안 네. 암 환자를 추적해봤더니 일반 암의 10년 생존율이 네. 51.1%. 그런데 특히 이렇게 4기암, 말기암 환자들은 17.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김종문 선생님은 벌써 15년째. 네. 또 우리 최인 선생님은 7년밖에 안 됐지만 안색을 보아하니 네. 10년 이상은 거뜬하게 사실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이분들 섭생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연에서 위암 말기를 극복하셨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